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영엄의 콘타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콘타이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티저 영상에서 보니까 영엄이 이제 일슬릭의 가사를 인용해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이 콘타이라는 곡이 탄생됐다는 뉘앙스로 그 포스팅한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리지널 곡, 그러니까 이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던 곡 바로 일슬릭의 All Day All Night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 곡에서 일슬릭의 그 유명한 가사를 영엄이 자신의 스타일로 재창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원곡을 찾아서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이 곡은 일슬릭 혼자만 래핑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All Day All Night이라는 곡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사를 구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또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의 그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 아시죠? 얘 무엇을 하면서 재밌게 즐기면서 노는지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일슬릭의 All Day All Night을 All Day All Night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게 원곡이 저도 좋아하는 유명한 곡이에요. 로이드 뱅스의 I'm So Fly. 여기 일슬링 말고 다른 래퍼들도 참여한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두 명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벌스를 주고받는 것 같아. 오스쿨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래핑이 되게 그루비하다. 영어 랩이 많이 들어간 가사이기도 하고 랩 스타일이 지금 들어도 그렇게 옛날 느낌이 많이 안 나요. 여기 참여한 일슬릭 외 래퍼들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여기구나.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립스틱 with lip, face stick with fake. 여기서 나온 말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언급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엄의 콘타이 뮤직비디오 보시고 이 음악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엄청 강조하네. 음악 괜찮은데요? 네. 일슬릭의 All Day All Night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인가 영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My Top 10 Thailand Rapper List라고 해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열거한 걸 봤는데 1위가 아마 일슬릭으로 영어미 꼽았던 거를 기억을 해요. 되게 일슬릭에 대한 존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콘타이라는 곡에서도 일슬릭의 가사를 인용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게 어쨌든 로이드 뱅스의 I'm So Fly 인스트루멘탈에다가 랩을 한 거잖아요. 일단은 들어보니까 일슬릭 말고도 여기에 참여한 다른 래퍼들의 랩 스킬이나 그런 랩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되게 좋아요. 웨스트사이드 LA 바이브처럼 또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랩 플로우가 이게 꽤 오래전의 곡이잖아요. 몇 년도 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드스쿨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세련미를 잃지 않았어요. 세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일슬릭의 팬분들이 저한테 일슬릭의 약간 올드송들을 들어보라는 이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옛날 노래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뭐 태국 힙합의 역사에 대해서까지 막 자세히 아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일슬릭은 굉장히 레전더리하다. 태국 힙합 씬에서 뭔가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개척자 같은 역할. 원래 이 개척자라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씬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슬릭은 영어 랩도 가능하고 뭔가 본떡 센 하모니 같은 여러분들이 말씀주신 대로 싱잉 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옛날부터 잘 해왔고 이렇게 그래서 스케프함이 갖춰져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래퍼들이 이걸 보고 자극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쿠쿠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